논이는 이렇게 분말로 드실 때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또 그냥 드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논이를 같이 드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알려주셔야죠. 그럼. 여기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여기 논이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주스에? 네, 이것은 해독할 수 있는 논이 해독 주스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먹고 있는 요구르트에 이렇게 논이 가루를 넣어서 논이 요구르트를 드시면 됩니다. 그럼 주스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가 있죠? 논이 해독 주스에는 여기에는 브로콜리 또는 사과, 청포도를 갈아서 같이 넣었고요. 브로콜리, 사과, 청포도에도 공통적으로 폴리페놀이 충분히 풍부히 들어있거든요. 폴리페놀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염 작용이 논이처럼 굉장히 뛰어납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브로콜리, 사과, 청포도를 논이 그 분말을 넣고 같이 갈아 드시면 해독 주스로 쉽게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염증 억제에서 혈관 건강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요? 네. 어때요? 이게 쓴맛이 있다고 해서. 쓴맛이 별로 안 나요? 실은 좀 걱정하면서 먹었는데 쓴맛이 안 나고 맛있는데요? 약간 잘 달인 한약에 과일 향이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양금석 씨는 어때요, 맛이? 저는 예전에 이 논이 주스를 사실 먹어봤어요. 그때는 살짝 조금 뭔가 저게 그 제 느낌에 비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서 해서 그런지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대용으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염증도 없앨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섭취 시에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논이를 분말로 드시면 보관하고 또 저장하기도 좋고 또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많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몸에 좋다 하니까 많이 드실 수 있지만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피부가 좀 가렵다거나 피부에 염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g 정도 또 그 스푼으로 얘기하면 한 티스푼 정도 하루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용량입니다.